드라스트다바 레쉬. 안녕하세요, 미니카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이상한 인사말로 인사를 드릴까요? 드라스트다바 레쉬라는 뜻은 제군들 안녕하신가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러시아 인사말입니다. 보통 프리베트 아니면 드라스트 베체라고 알고 있죠. 오늘은 제가 왜 러시아어로 인사를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미니카 크리에이티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장소가 이 뒤에 어디로 제가 와있죠? 바로 러시아 크렘린, 네, 크렘린 궁전 앞에 붉은 광장에 와 있는데요. 나름대로 좀 테마를 꾸며놨는데, 자, 오늘 러시아 붉은 광장에서 여러분들께 러시아 경찰 토미카와 하트들을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재미나게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러시아 경찰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러시아 경찰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소비에트 유니언,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이었죠. 그 당시에 경찰이라고라는 기관은 없었고요. 밀리티리아라는 군인으로 약간 불리는 그런 민병대라고 불리는, 원래 밀리티아는 원래 민병대라는 뜻인데 그거를 이제 경찰이라고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2011년도에 경찰 개혁을 통해서 현재 영어식인 폴리스를 이제 러시아어로 하면은 볼리지아라고 하는 분류 불리는 그런 경찰 기관으로 바뀌었고,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사회주의식 그런 제도들이 남아 있어서 경찰 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군대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찰차라고 불리는 실제 차들을 보게 되면은, 아직은 이제 경찰차라고 써져서, 한국은 경찰차로 써져 있죠. 암행순찰차 제외하고요. 그런 거 제외하고 다 그렇게 돼 있지만, 아직까지, 러시아는, 경찰차에다가 경찰이라고 써져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불금국 형님들 잘못 건들면은, 망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죠. 정말 그런 영상도 있고, 그런 경찰들은 이제 또 다른 기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러시아 경찰도 기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OMOH라고 하는데, 그냥 영어 알파벳으로 읽으면 OMOH고, 러시아식으로 읽으면은 뭐 다른 그런 식으로 읽히는 특수부대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특수부대들이 뭐 다른 경찰차 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밴 같은 것들을 자주 애용하는데요. 자,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한번 미니카 TV가 만든 러시아 경찰차 미니카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니카 TV가 만든 닛산 GTR 경찰차입니다. 나름대로 좀 그런 미니카 TV만의 뭔가 이런 것들 해석을 해서 집어 넣었고요.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지만, 일단은 폴리스라고 말하는 거, 이것은 고증에 좀 오류고, 여기 밑에 보면은 네로시나 슬루스 슬로바라고 돼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네로스나 파트로나 솔리스바의 약자인 이렇게 읽기는 러시아어로 읽으면 스 이렇게 되는데, 네로스나 파트로나 슬로스바의 약자입니다. 자, 네로스나 페트로나 솔리스바는 무슨 뜻이냐면, 네로스나는 도로, 그리고 그리고 파트롤라는 페트롤 말 순찰, 그리고 슬로스바는 서비스. 그래서 도로 순찰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러시아어 너무 어렵죠. 내가 가만히 보니 여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알파벳을 보면 A, N, C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이제 러시아어가
이게 키릴 문자라고 하는데 이 키릴 문자가 영어식으로 읽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다른 발음으로 읽히는 것들도 있어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요 단어를 한번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한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옆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열리게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 말이 이거는 폴리자 그래서 경찰이라는 뜻의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고 뒤에 부분도 이렇게 해서 하고 좀 차가 낡은 이유가 원래 이렇게 좀 낡아 있는 차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은 좀 멋있는 차로 이제 다시 탈바꿈 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낡은 차를 이렇게 한번 바꿔서 만들어 봤어요. 사실 좀 고증의 오류라든지 이런 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건 참 러시아스럽죠? 위에 경광등도 이제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중형차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핫힐에 닷선 620 트럭으로 만든 러시아 도로경찰 트럭입니다. 러시아 형님들 건들면 안 되는 영상, 뭐 그런 것들, 러시아 경찰 잘못 건들면 뭐 망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에 나오는 형님들은 이런 차를 타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밴을 많이 애용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 트럭을 이렇게 러시아식으로 좀 해석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좀 만든 차인데 아직 많이 부족하죠. 좀 아직 초보자 티가 많이 나는 그런 차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테슬라 모델 X를 가지고 만든 나름 이제 이때부터는 러시아 경찰 그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고증에 맞춰서 정말 그럴싸하게 만들었어요. 앞에 역시 데르스나 파트로라 솔리스바 붙어 있고요. 옆에 이거 경찰이고 이제 러시아 국기. 그다음에 요거는 러시아 국장 마크예요. 실제 경찰차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번호, 그러니까 경찰 차 번호하고 그다음에 모스크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영어 같지만 보시게 되면 좀 다르죠. 모스크바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 거고요. 뒤에도 이제 요런 이 글자 써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SRT 바이퍼, 약간 미국의 대표적인 스포츠카인데 이런 SRT 바이퍼를 가지고 러시아 경찰을 만드니 좀 의아하죠. 어쨌든 하얀색 금형이 이쁜 게 있어서 만들어 봤는데 여기 옆에도 아까와 똑같이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앞에 이제 요거 붙이기가 좀 까다로웠는데 그래도 글자 우러나지 않게 잘 붙여주었고요. 경광등도 달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러시아 경찰차하고 유사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나름대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밋밋한 곳에다가 이제 제가 헤드라이트나 이런 것들도 그려서 직접 이제 손으로 그려서 이제 표현을 해준 제품이고요. 스포츠카가 이제 러시아 경찰차로 쓰이는 경우는 아우디 R8 정도? 네, 그런 경우는 있기는 합니다. 저 SRT 바이퍼는 미국 차라서 좀 약간 이질감 있는 그런 차. 그 다음에 이질감 끝판왕인 포드 GT. 네, 포드 GT로도 한번 러시아 경찰차를 만들어 봤습니다. 요 앞부분이 요거 붙이는 게 너무 이제 어려웠는데, 마크핏이라든지 이런 흡착제 같은 것들을 같이 응용해서 아주 깔끔하게 도색이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옆에도 이렇게 러시아 그 시계 그런 경찰이라는 거와 07번 그리고 이렇게 뭐 러시아 국장 마크 이렇게 같이 붙여주었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좀 디테일업을 좀 뒤에 부분에 이런 백라이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가 나름대로 좀 손을 많이 쓴 그런 모델입니다. 경광등도 표현을 해주었고요. 경광등은 뭐 러시아도 우리 한국과 동일하게 파란색과 빨간색 둘다 씁니다. 이렇게 양 사이드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러시아 플리스라고 이제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핫힐 제품이었고요. 자, 뒤에 있는 저 토미카가 뭘까요? 자, 이제부터 좀 약간 특이점이 온
구미카드를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번 네, 맥라렌 초회판이죠. 맥라렌 초회판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하였고요. 야, 여러분들 이거 뭔가 다르죠? 여러분들이 알던 그 토미카 맞나요? 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을 좀 많이 한 제품인데요. 일단 러시아 도로경찰 식으로 데카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요 바퀴, 네, 바퀴도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바퀴도 교체를 해주고 헤드라이트 부분도 제가 좀 나름 손을 봤어요. 그래서 옆에도 모스크바 해가지고 약간 진짜 러시아틱하죠? 네. 요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각 나라별로 이렇게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잡아내서 이렇게 차에다가 표현을 하면은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역시 뒤에도 백라이트 뒤에 부분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도색을 했고요. 맥라렌 초회판을 이렇게 멋진 러시아 경찰차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아! 근데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경광등이 왜 없어요? 아, 경광등을 제가 좀 일부러 안 붙였어요. 요런 차량들은 보통 이제 홍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낮에만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광등을 안 붙어있는 보통 스포츠카들을 사용할 때 경찰에서 일부러 경광등을 안 붙이고 내부에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안 붙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요타 CHR 94번 토미카입니다.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하였고요. 보시게 되면은 흰색, 이것도 초회 한정판이죠. 아무래도 이게 흰색 차량들이 초회 한정판이 좀 몰려있다 보니 예, 이런 초회 한정판을 과감하게, 요새 한국에선 초회 한정판이 별로 귀한 모델이 아니죠. 그래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러시아 경찰식으로 바꿔봤습니다. SUV 차량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뒤에도 이렇게 다 붙여주고요. 입장도 사실 여기가 좀 좁아서 이걸 붙일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붙여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붙여주었고요. 사실 요거는 좀 고증하고는 좀 맞지 않은 부분입니다. 요게 아마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좁아서 공간 특성상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었어요. 경광등도 당연히 아크릴판 잘라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예. 다음에 헝다 시빅 58번, 예. 타입 R 58번 토미카입니다.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하였고요. 야, 이건 뭐야? 이거 토미카 맞아요? 예, 토미카 맞습니다.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휠을 교체를 해주고요. 예, 나름대로 이제 러시아 경찰의 그런 모습. 그리고 요 차량이 제가 봤을 때는 고증이 제일 똑같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앞부분하고 요 옆에도 다 표현해줄 거 다 표현해주고 데칼도 나름 깔끔하게 붙였고요. 요렇게 시빅을 이제 혼다 시빅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위에 아크릴로 이제 경광등까지 깔끔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커스텀한 러시아 경찰 중에서 좀 그나마 잘 만든 편에 속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바퀴 힐을 바꿔주니까 차가 정말 달라지죠. 토미카 76번의 도요타 프리우스 PHEV GR 스포츠입니다. 미니카 TV가 가장 많이 커스텀을 활용하는 차이기도 하고요. 흰색 차라서 부담이 없어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하였고요. 예, 가장 좀 그래도 이제 페트로칸의 정석은 승용차죠. 그래서 승용차이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예, 나름대로 디테일업 다 한 거죠. 옆에 보시게 되면은 뒤에 이제 요런 부분은 너무 어색하니까 빨간색으로 도색을 해주고 요 옆에도 이렇게 다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경광등도 다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뒤에는 제가 좀 좁아서 여기가 공간이 좀 안 나와서 일부러 따로 뭐 붙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나름 정말 나름 러시아 경찰 그런 뉘앙스가 어마어마하게 풍기는 그런 차이죠. 실제로 러시아에 가시게 되면 이런 금형으로 만들어진 차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다른 저기 러시아식의 그 구소련 때 차들 그리고 라다 종류 그런 종류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05번 닛산 MB의 350 카라반, 닛산 카라반이죠. 닛산 카라반 105번 토미카입니다.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하였고요. 보시게 되면은 조금 울긴 했는데 데칼이 그래도 요거 나름대로도 이제 러시아 이제 최신 밴들 보면은 요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들을 사진으로 본 적이 있어서, 그리고 나름 밴은 좀 경강등이 좀 차체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름 좀 떨어져 있는 것들을 좀 표현을 해주었고요. 뒤에 부분도 이렇게 데칼을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옆에 이제 요런 부분까지 이제 조금 울긴 했는데 요런 부분도 표현을 해주고, 약간 나름대로 러시아 경찰 테마를 입혀서 표현을 해준 그런 밴입니다. 자, 요런 차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불공국 형님들 튀어나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미니카 TV와 함께 볼리자, 그러니까 러시아 경찰 차들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왜 근데 미니카 TV님 요 도로 경찰 시리즈밖에 안 만드셨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런 러시아적인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차가 요 차라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아마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러시아 경찰이라 대한 정보가 너무 인터넷에 없어요. 정말 많지 않고, 영어로 검색하면 좀 그나마 좀 조금씩 나오는 정도? 그 정도라서, 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현지에서 보거나, 저도 이제 미니카 TV도 러시아에 가본 적은 없어서, 러시아 인접 국가는 가봤습니다. 근데 러시아를 가본 적은, 직접 가본 적은 없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이고,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게 재밌는 테마이고, 또 옛날에 그 구소련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런 것들로 한번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더 공부해보고, 또다 나름대로의 또 미니카로 이제 또 멋있는 커스텀 작들을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파시바.